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시간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해외 선물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데요. 이 때문에 각 시간대별로 거래량과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. 우선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어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. 이 시간대는 시장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기 좋습니다. 다음으로 유럽 시장이 열리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증가합니다. 특히 런던이 열릴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뉴욕 시장이 열리면 하루 중 가장 높은 변동성이 나타납니다. 다양한 경제 지표의 발표와 함께 시장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. 이처럼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시간대의 특징을 잘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해외 선물 시장의 시간대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